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쿄 패럴림픽을 위해 금빛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다가올 도쿄 패럴림픽을 향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도쿄 패럴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은 181개국 4,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22개 종목 539개 금메달이 걸린 스포츠 무대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원정 최다 14개 종목에 선수 86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금메달 4개 등 종합순위 20위 진입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이날 결단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가운데 선수단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대회를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 여러분 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했고 또 한 번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오는 18일부터 차례로 도쿄에 입성하며 대회 기간인 24일 9월 5일까지 13일간 금빛 물결을 향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아직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달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해 10부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지난 2일 8, 9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해 10부제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날짜에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일반 연령층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로 예약을 진행하고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mRNA 백신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거리 노숙인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맞춤형 접종 대책도 추진됩니다. 사전 예약은 8월 5일부터 콜센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과 보건소 현장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부터 mRNA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중증 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도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접종 희망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 조사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며 접종은 8월에서 9월 중 mRNA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 이력이 없어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현장 방문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얀센 백신 또는 mRNA 백신으로 시행되고 대상자들이 방문하는 시설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시설 등 신규 입원 입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해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보호합니다. 75세 이상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없이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며 60세에서 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코로나19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함께 운영하게 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서울시에서는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 당사자나 가족은 상담센터 또는 각 자치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상담을 통해 긴급 돌봄과 방역용품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가량 인상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73,437원 인상된 153만 6,324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4만 4,790원 증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에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변화에 발맞춰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처럼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향후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최대 5.9%,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평균 21.1% 인상하는 등 촘촘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생활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이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49억 원을 증액하고 4,200명에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움직임에 나섭니다. 지난 1일 공단은 추경예산 49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은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와 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총 4가지입니다. 우선 공단은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최적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존 인원 대비 200명 확대된 총 600명을 지원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상 인원을 기존 5천 명에서 7천 명으로 확대해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 지도에 나섭니다. 얼마 전 BTS의 퍼미션 투 댄스 신곡에서 수어 안무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도 수어를 노래에 맞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어 특강을 지난 27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농아인에 대한 인식과 소통을 전달하고 청력퇴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그로 인해 농아인이 겪는 오해와 착시를 전달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수화를 대중화된 노래에 맞추어 따라 배워봅니다. 수강생들이 보다 쉽게 수화를 배울 수 있어 학습 능률이 더욱 효과적으로 오릅니다. 굉장히 쉽게 수화를 알려주셨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수로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잘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농아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이 수화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너무 쉽고 너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서요. 아,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이 수화가 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고 너무 쉽구나 하는 거를 정말 잘 풀이해 주셔서 오늘 정말 유익하고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농아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아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화를 배워 농아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 배운 수화로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를 좁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요즘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물기 힘든 상처 자국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패이는 상황이 거듭되면 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의정부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역시 그 같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든든한 안전망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32명의 발달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생업 현장 봉사하는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곳에 돌봄이 없었더라면 다 같이 힘들었을 거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실생활에서 도움될 수 있는 갖가지 자립, 재활 관련 프로그램들은 때론 소중한 친구이자 보호자 역할로 일조하는 가운데 간식 같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행사 시간은 호응과 참여가 무척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먹고 싶은 간식을 내가 견딜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체력 단련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하며 사회성을 높이는 반복 연습 또한 이들에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습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용인분들이 계시는 동안 최대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대표 별미 팥빙수 한 그릇엔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팥빙수를 한다기에 먼 일을 제껴놓고 제가 여기 봉사에 왔습니다. 외부 활동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집콕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몇 곱절 더 큰 위협과 불안이 가중되는 팬데믹 상황. 관심과 배려의 실천으로 공동 극복의 길을 찾는 지혜로운 동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난 1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보령 머드 축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3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던 때와 달리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된 제24회 보령 머드 축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100% 온라인 콘텐츠로만 준비를 해서 온라인 축제로 개최를 했다면 올해는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하는 온앤오프 방식으로 지금 축제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머드 라이브 인 더 월드, 드라이빙 보령 아일랜드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콕 머드 체험 키트를 구매하여 집에서 머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1인 머드 자동 체험 시설인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와 머드 비치 케어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습니다. 보령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쳐버린 국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 영암 호텔 현대에서 해양수산부와 목포시, 선박 해양플랜트 연구소, 현대 3호 중공업 등 36개 기관 기업들과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 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기업은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 도입, 그리고 실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인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의 정책 제안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소셜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이소셜은 소비자가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해 상생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제품 관람과 온 오프라인 현장 간담회, 바이소셜 실천 다짐 등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지속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임수 작가가 황금빛 갈대가 넘실대는 순천만과 갯벌의 조화를 멋스럽게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강렬한 붉은 갯벌이 시선을 사로잡는 순천만의 오후 초대전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순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순천만을 자신의 독특한 회화 방식으로 그려낸 화가 한임수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붉은 갯벌 순천만의 오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고향인 순천에서 가을 갈대밭으로 유명한 순천만에서 느낀 다채로운 감정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해낸 작품 총 40여 점을 오는 9월 1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작품 속 순천만 풍경은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염생식물인 칠면조의 붉은색과 갯벌의 색을 거친 터치로 보여준 붉은 갯벌은 역동적인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쭉 갈대를 그리다가 지금은 갯벌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부 전시 끝나고 지금 2부 전시에서는 어떤 순천만의 여름과 여름 밤하늘 그리고 우리 밤하늘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청량함 그리고 저희들이 밤에 가서 이제 그 갯벌에 그 시간에 가서 밤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가서 그 밤하늘을 본 감정을 그대로 캠퍼스에 담아서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대신 어떤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고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임수 작가는 전남 예술인상과 올해의 작가상 등을 수상하고 개인전 26회와 200여 회의 단체전, 드라마 협찬 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화폭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르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매회 다른 주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붉은 빛과 갯벌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풍경을 되돌아보게 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줬는데요. 특히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한일전 승리의 주역 김연경 선수는 올림픽 최초로 4번이나 한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였다는 김 선수의 말처럼 하나 되어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다가오는 패럴림픽에서도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아낌없이 응원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